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훈련소 군인교회에서 동기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시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 새로 세워진 연무대교회에서 2,500명의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12월 완공돼 군장병들의 영혼욕을 책임지고 있는 논산의 새 연무대 교회에서 한국기도실업인회 CBMC 주관으로 지난 23일 진중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세례식에 앞서 CBMC 한성지회 지도목사 서초교회 김성현 목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며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 기간 중 매주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간 장병들은 2,500명의 결신자가 나오게 됐으며 세례 신청을 통해 이날 학습 교육과 세례를 받음으로 남은 군복무 기간을 신앙생활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대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런 믿음을 알게 됐고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믿으면서 건강하게 자대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진중 세례식에 함께한 한국 CBMC는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6대 중점 사역 중 하나인 대외협력 사역의 주된 과제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세대 사역으로 군 전역 후에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멘토링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기간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어떤 가치를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우리 장병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기독 실업인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훈련소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각 자대로 배치받게 되는 장병들은 군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례받은 형제들은 전도된 형제들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군인 교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 군용 목사단 그리고 또한 MCF 또 기독 부인회 그리고 또한 우리 군종병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순수함 속에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장병들. 이들의 주님과의 첫사랑이 2년여 군생활 넘어 인생 속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정욱입니다.